조금 먹고 냄비 가져왔고 브라보콘 이렇게 생긴 건 처음인데 우유 브라보는 처음이에요. 궁금하다. 그리고 플레인콘 플레인도 처음 먹는 아이스크림 리뷰 좀 해볼까요? 일단은 브라보 우유부터. 내가 하는 브라보콘은 월드콘보다 조금 짧고 비슷한 모양. 약간 초코도 그대로 박혀있고 메인은 우유니까 초코가 없겠지 했는데 역시 없네요. 잠시만요, 포장지 뜯느라. 없어요 초코가. 아이스크림 양좀 적어 보이는데 여기 안에 차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양 적어 보이나. 순수한 우유 맛. 깔끔하고 약간 그 맛도 난다. 엑설런트? 비싼 아이스크림 맛. 되게 깔끔해서 놀랐고 당황스러운데요. 목소리 변화가 없어서 그렇지 와 같은 맛도 비슷하게 나고. 바닐라스러운 맛. 바닐라의 깔끔한 정석? 우유라면서 바닐라 맛 나. 비슷한 우유 맛도 좀 나고. 되게 맛있다. 10점 만점에 8.9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엄청 맛있어. 이건 일단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다 먹어 치울게요. 그러니까 약간 눅눅한 과자에 아이스크림 가득 들어있어. 생각보다 진짜 많고 밑에 초코도 묻어있는데 손이 그 플라스틱 깔때기 없어 좀 아쉬워. 손에 묻거든요. 근데도 맛은 엄청 맛있다. 과자가 약간 눅눅해. 8점 정도 준 게 맞는 것 같아요. 10점보다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깔끔해. 맛있다. 근데 뿌려졌어요. 월드콘 같은 거 먹으면 항상 이렇게 되더라고. 가끔씩. 근데 진짜 맛있어. 튀김 이런 거 해먹으면 진짜 극락일 것 같아. 김떡이나 그쵸? 근데 저는 그런 솜씨도 없고 귀찮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 끝내겠어. 진짜. 맛있다. 그 소리 나온다. 거침없이 하얗게 그 소리 나온다. 진짜 맛있다. 크림을 많이 먹긴 해서 일단 다 먹었는데 아까 그 8점 준 거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아요. 왜냐면 제 기준으로 이렇게 까기가 힘들었다. 아, 근데 진짜 초코화도 묻어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요맘때 플레인콘 프로바이오틱스로 만들었다니. 이것도 먹고. 내가 옛날에, 아니 얼마 전에 먹었던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내가? 먹어놓고 기억을 못하는 거. 그렇게 또 딸기는 먹었었나? 비슷한 거 먹은 기억이 있긴 해. 좀 녹았어. 옛날에 갖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동안 녹았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유산균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녹았어요. 그 맛은 핥아 먹었을 때 진한 요플레 같은 맛? 프로바이오틱스 맛이 확실히 많이 나긴 한다.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맛을 좋아하고 요구르트 맛 그런 거 좋아하고 요플레 좋아하면 찐 요플레로만 이어진 맛 나서 맛있고. 원래 약간 아이스크림에 소프트콘만 좋아하고 바닐라 딸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별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킨라빈스에서 비싼 아이스크림 중에 비슷한 맛 먹어본 적이 있어. 깔끔한 노플레 맛인데 그냥 건강한 맛이고 딱히 엄청 맛있진 않은데 좀 노플레 좋아해서 요거트 좋아하는 저로서는 진한 요거트 맛이라 제 취향엔 조금 맞는데 맛있진 않다. 솔직함. 그래서 이거는 10점 만점이 아니고 한 8, 9점 만점에 4점 5점? 많이 줘서 4.5점. 적게 주면 3점 정도 되겠다. 3점에서 2점 정도. 그냥 먹을만 하다.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와 얘는 통다리에 뭐가 있을까? 얘는 통다리에 없네요. 과자만 있나? 다 먹고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 일단 맛있게 천천히 먹읍시다. 차있다. 좀 많이 추워져 있네. 따보면 좀 질기는 맛이야.
아까 그 우유를 더 추천해요. 먹을만한데 좀 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얘는 또 달려. 아까 그 과자보다는 눅눅하게 난다. 아까 거는 눅눅했어. 녹아서 그런가? 잘려서 손에 묻었어요. 먹었던 것 같다. 화이트 초코 있어서 약간 특이했던 게 기억이 나. 먹었었는데 그때 먹을만 했는데 이 맛이 갑자기 맛이 없어진 것 같지? 안 먹던 맛이라 그런가? 아니 확실히 화이트 초코는 좀 맛있었어. 전투를 한 1-2점 정도 더 줄 수 있을 듯한 맛있는 달짝지근 화이트 초코맛. 그리고 아래는 요플레야 좀. 난 맛있었다. 난 1-2점 더 추가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밑에는 맛있다 확실히. 맛있어. 다 먹어줘? 입으로? 끝. 안녕.